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는 카본 스틸 파이프를 단 원패스만으로 용접 작업을 마무리하는 테크닉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테크닉은 작업 공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업 속도는 빠릅니다. 하지만 용접 부위의 표면에 이물질이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용접 비드가 못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소재의 특성, 용접봉의 청결성, 모재의 청결성, 밀스케일, 녹, 이별량, 산화 등등. 그러면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테크닉을 스테인레스 파이프에 적용해서 용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크레이터 반복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크레이터 반복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니 생략하도록 할게요. 용접 방법은 이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용접을 할 거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내용은 저번주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야지 이 인간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뭐라 첫 시불이 쌌는지 알 수 있다는 의미죠. 자, 이런 프리핸드 테크닉, 그리기 테크닉은 여러 분야에 응용이 됩니다. 빠른 용접이나 두꺼운 용접을 할 때에도 많이 사용되고요. 파이프를 용접할 때에도 많이 응용이 됩니다. 특히 수평 포지션에서 파이프를 용접할 때 채우기 용접과 파이널 용접 과정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테크닉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수평 포지션에서 파이프를 용접할 때 워킹 더 컵 테크닉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워킹 더 컵 테크닉은 여러가지 장점들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정하고 예쁜 용접 비드를 만들기에 유리한 테크닉입니다. 하지만 수평 포지션에서는 중력에 의한 흘러내림을 방지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반면에 프리핸드 테크닉, 그리기 테크닉은 워킹 더 컵 테크닉에 비해서 예쁘고 일정한 용접 비드를 만들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채우기 용접 과정에서 비교적 많이 채우실 수 있고요. 파이널 용접을 할 때 중력에 의한 흘러내림을 방지하는 데에는 비교적 효과적입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수평 포지션에서 파이프를 용접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 장점들을 적용하고 거기에 크레이터 반복 기능을 추가한다면 단 원패스 과정만으로 파이프 용접을 마무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용접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테크닉이 모든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용접 비드를 허용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고요. 이 테크닉은 용융풀이 파이프를 관통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열이 필요합니다. 이별량이 높다는 의미죠. 용접을 할 때 이별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속들도 있습니다. 그런 금속들을 용접할 때에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같은 테크닉으로 용접을 하더라도 다른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금속들도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차후에는 이 테크닉을 다른 종류의 금속들을 용접할 때 적용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테크닉을 크기가 다른 파이프 또는 두께가 더 두꺼운 파이프에 적용하는 것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완벽한 용접 방법은 없기 때문이지요. 지난주에는 카본 스틸 파이프에 이 테크닉을 적용했습니다. 카본 스틸은 용접 부위에 이물질이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용접 비드가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이물질 정도는 허용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가끔은 사용하셔도 되고요. 물론 이물질들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점. 차후에는 그 이물질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내용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알면 약간의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 연결 부위는 그라인더로 날카롭게 갈아주시고요. 용접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실 때에는 용접이 끝났던 부위에서 10mm 정도 이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용접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용접 테크닉은 이전 영상과 같은 테크닉을 사용했고요. 용접 테크닉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지난주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결을 할 때 약간의 팁을 드릴게요. 마지막 연결 부위에서는 용접 라인보다 조금 더 크게 용접을 하시고요. 연결 부위의 아래쪽과 위쪽을 그라인더로 갈아서 용접 라인의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연결 부위에서도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갈아주시고요. 그러면 용접 라인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시다시피 오늘도 마찬가지로 크레이터 반복 기능을 사용했고요. 지난주와 같은 테크닉을 사용해서 용접을 했습니다. 똑같은 테크닉을 카본 스틸 파이프에 적용했을 때에는 용접 부위에 이물질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전 업무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용접한 파이프는 스테인레스 304 재질입니다. 용접된 파이프의 내부와 외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크게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워킹 더 컵 테크닉으로 용접했을 때에 비해서 용접 비드는 이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접 비드 위에 이물질이 떠오르지도 않고요. 중요한 건 용접 부위에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부분이 없다는 것은 실전 업무에 적용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런 용접 비드를 허용하지 않는 회사들도 가끔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오늘 보여드린 테크닉을 잘 응용하신다면 효율적인 용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제품을 용접하고 나면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산처리를 한다거나 와이어 브러쉬로 용접 부위를 청소한 후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나 비용 문제라든지 또는 효율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전해 연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공정을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용접 후 공정에 대한 내용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깔쌈한가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